본문의 내용은 정말 참혹한 비참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고통, 질병, 환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데 살 수 있을까? 이 사절 팥죽이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난 것을 느치가 먹고, 또 황충이 먹었다. 막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 또 6절에는 한 민족이 나와서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이때 너희가 할 일이 뭘까?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9절 읽겠어요.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끌어졌고 여호와께 수용된 제사는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 전제를 드릴 만한 곡식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황폐된 상황이고, 또 밭에 소산도 없어졌고 포도나무 시들었고, 이때 13절 읽겠어.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된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예나께 수종된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에 새들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진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제사장들은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어라. 그래서 14절 금식을 정하고 성의로 수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가운데서 가축도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저주와 고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줬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런 고통을 주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보다도 코로나 사태로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한 사람도 힘들고, 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이런 어려운 원인이 뭘까? 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과 아세라가 하나님과 여하나님과 내기를 하자, 그때도 바알 아세라 생기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었어요. 비가 안 오게. 그러니 얼마나 농사도 안 되고 다 굶고 헐벗고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어요. 왜 그러냐? 돌아오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볼 때는 그대로 형통하게 복을 줘버리면 하나님 따라 다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안게 하기 위해서, 지옥 영원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풍족하고 잘 되면 회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지금 아파트 평수가 높은 평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아예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배부른데 뭐 돈이 충분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고난도 준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정말 굶고 사는지, 어떻게 아무래도 그럴까? 희한하게 북한 땅은요, 씨를 뿌리면 하나 그대로 나오려고 한대요. 퍼지질 않은데요. 그 중국 압록강 사이인데 조금 그것 때문에 북한은 완전히 온 이 산도 벌거벗은이고요. 전부, 안 돼. 씨를 뿌려도 종자가 안 난대요. 아무리 땅이 저주를 받아본 거예요. 저주가. 또 비도 희한하게 샛발석간에 딱 하고 거기서 안 오는가 본데요. 비가 또 주었다면 아주 홍수로 다 줘버리고 쓸어버리고 싹 맑게 만들어버리고 1, 2년에 계속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고 가난과 모든 저주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주게 멸망시키는 것뿐 마귀는 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지금 예,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일본만 빼고 비참해요. 인도가 얼마나 우상 숭배입니까? 제일 우상 숭배 많이 해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느 시골 마을 가니까 동네 사람 하나도 신발 신 하나도 없어요. 신발 신는 사람 없다니까 전부 길거리에 잠자고 누워 있고 그대로 죽어버려 그냥 다. 인구는 많고 그러니까 이런 가난과 저주가 오게 되는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어버린 거예요. 결론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돼지치는 주업 열매로 먹고 자야 돼.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밥을 먹어도 먹을 것이 없어. 그때 돌아와요.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품꾼도 배부르게 밥을 먹는데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자, 회개는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돌아와야 된다. 환경을 통해서 맴받고 자기가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억지로 이 마음이 다쳐본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송아를 잡아주고 까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부르고 막 기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격을 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내가 뭐를 생각하고 가슴으로 감동하고 의지 행동 그게 다 자기 인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성령께서 항상 감동을 줘요. 그걸 받아줘 안 받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들어오기를 원하고 마귀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 마음을. 예.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지요. 이 시간도 마음은 열면 말씀이 들어가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결정해서 오는 거지 안 돼요. 안 되면 마음 감동을 주지만 안 올라오면 안 온 것이고 올라오는 거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징계를 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나무 새끼 매 안 때립니다. 내 새끼 매 때려버리라도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나는 뭐 죄 지어도 하나도 벌도 안 오고 좋대. 뭐 11조 안 온다고. 안 해도 괜찮더만 복은 많이 오더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큰일 난 일이에요. 사사건건 가서 보고 그런데 하나 계속 매를 많이 때리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꼭 뭐라고 그냥 막 채찍으로 막 간섭하고 막 사랑하니까 떠나면 죽으니까 품에 안으려고 그래서 매도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무안 신방 가는데 우리 성도님 아주 친한 분이 있었고 같이 예배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아홉 달 동안 제 인터넷 설교만 쭉 들었더라고요. 앞으로 신학을 경찰인데 이제 고위직이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퇴직해갖고 신학 가고 선교사 갈 때 아주 믿음 좋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이분이요. 천국과 지옥, 와, 대단해요. 천사하고 보고 막 그럴 정도인데 안 믿었어요. 안 믿는 딱 교통사고 나 전혀 안 믿는 맨날 술 먹고 담배 이래 완전히 그런 분이 교통사고 나고 딱 그 순간에 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어갖고 천국과 지옥을 다 왔다 갔다 다 보. 완전히 바꿔졌어요.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완전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그 뭐 안에서 그분이 아주 제일 무서운 사람 예, 절대 부정하지 않고 그 수사팀장 하면서 그 모든 걸 너무 정확하고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돈을 안 받는 사람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충만해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죠.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어서 지옥이죠. 근데 지옥 광경 정말 전부 얘기하는데 와, 대단해요. 대단해. 자.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 없죠. 아니 완전히 주님 만나 버렸죠. 바꿔져 가지고. 그러니까 징계의 채찍을 맞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은 극적으로 하는 걸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축복 형통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 설교에 죄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지옥 갈 수 있다. 큰일 났다. 돌아와라. 금식하자. 이래갖고 안 된다. 기도하자. 뭐, 근데 너무 정문을 넓혀놔버렸어. 말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영적 기도만 따라서 해. 따라서 했으면 그 왔다 갔다. 그 교인이지. 교인은 안 되거든요. 쭉쟁이거든요.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을 만들려면 알곡은 그냥 알곡만 다 회개시켜야 될 건데 회개하고 죄사 안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니고데모 천국을 보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물과 성령 거듭이 안 났는데 거듭나고 중생 체험이 없는데 다 간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종교당의 WC도 다 그렇게 돼. 그렇게 따라가니까 다 무슨 자기도 지옥과 다 끌고 가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지도 몰라. 다 예, 전체가 다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야. 지옥에 떨어졌다. 나는 그냥 그래도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다니고 천국 왔는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배웠니?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저 불 속에 있다. 이제 지옥에서 너무 한스러우니까 목사 멱살 잡고 싸워야 돼, 둘이. 진짜 그럴 일이 옵니다. 정말 나는 막 속이 상해요. 막 이건 아니다고 막. 그래서 우리가 막 기적의 도구가 해본다 하는 건데 이해를 못 해도 저는 알아요. 아, 여기서 빛나고 설교 그러면 매개라고 막 저희 지적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교회 안 와버려요. 어쩌다가 좀 교회 오니까 평안, 축복, 형통을 얘기해주면 좋을 건데 세상 살고 먹기 살기 힘들어 죽었구만 교회 온게 또 부담된 얘기나 전도하라고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아이고 나 편하게 살아.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라 공부해라 매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가르쳐야지 맨날 놀러 다니고 컴퓨터 게임을 걔도 내부도 보면 그것이 부모냐고요. 우리 이 죄의식은 절대 마음대로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게 돼 있어요. 끊어라 막 간섭하고 뭔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부산 떨고 좀 평안한 내주지. 근데 사실은요 좁은 길이거든요. 멸망이라는 길이 높고 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길이 협조하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라 뭐 그냥 힘든 얘기만 해.
그게 부담되거든요. 근데 부담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개시켜갖고 고쳐갖고 천국 들어가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런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별로 안 갑니다. 진짜예요. 근데 일단 성공 기준 수가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나와야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비유 맞춘 거예요. 살살 비유 맞춘 비유 맞춰 쓰겠어요. 나는 강단에 할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할 말을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 이건 아니다. 막 그렇게 해갖고 사사건건 고쳐서 써야지. 오늘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되는데 대답을 주잖아요. 금시고 돌아라 울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요엘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를 가능 안 해야 되겠다. 나도 사실 내가 회개와 내가 얘기했구나. 그냥 내 말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를 보냈어요. 왕이 사신한테 종한테 어명이 오고 가서 어명이 오고 왕 말만 전해야 되는데 아니 종이 지 얘기했네. 나는 어디 학교 나왔고 나는 배웠고 내 인생 경험 아니 내용을 왕 말 내용이 뭐냐고 했는데 자기만 계속 보내갖고 다 해. 열불 날 일이지 그냥 자기 얘기해. 자기는 그 전달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어명형 어명 내용이 뭐냐고 그 말해야 되는데 어명 내용은 안 해.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복받았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말도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철학자가 누가 쳤고 무엇이 쳤고 신학자가 왜 그런 얘기냐고 성경 그대로만 설교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저도 회개해야 돼. 진짜 설교만 내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신령한 종인지 아직 모르냐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몇 시간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걸 필요도 없는 적이 없거든요. 하도 안 알아주면 알아주라고 하려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 평강 얻어보면 그런 사람 칭찬 듣고 싶다 안 해요. 들으면 허벅스럽고 당신 몰라 내가 죄인 중에 계세요. 그런 말하지 마. 딱 끊어야 돼. 그런 말 좀 안 하나. 이제 이 생의 자랑 속이 살아가고 그래. 그거의 문제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만 그 지금 이제 선지서를 쭉 가요. 지금 오늘 요일서를 쭉 갈 거예요. 그냥 한 절 갖고 뭐 내 말 한 것보다 그냥 성경만 해석 어려우니까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성경을 다시 좀 구약이 어려운 부분 안 읽으니까 이제 그쪽 자꾸 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 요일서 끝나고 쭉 계속 할 것 같아. 그래서 재미도 하나도 없네. 뭐 재미없어. 말씀 깨닫는 거 재미고요. 아 그러네. 그냥 천국 잘 들어갑시다. 진짜 잘 들어가야 돼. 거의 쭉정 아루가 쭉정이도 곡식 종자예요. 안 민 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쭉정이 있다니까 지금. 가라지는 아예 교회 안 흔드는 게 그건 가라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루가 쭉정 여기서 알고 누가 알고 있까? 나는 물로 세를 펴거니와 내디오시는 불과 성을 세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알고 뭐 국간에 천국 쭉정이는 그냥 불에 태우려 쭉정이 그냥 불에 태우는 지옥가 나이거든요. 그러면 알고 쭉정이는 불과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알고 쭉정이 아 불과 성령 세례만 알고 기고 불과 성령 세례 안 받는 건 쭉정이요. 성령 잘 봐야 돼. 그 성령 집회 불도 받고 안수하고 좀 나오라고 하고. 나오세요 뭐 안수인다고 같이 떨어져. 안수가 진짜 같이 떨어져. 그 나는 아니 주일날도 아직 주일날도 그냥 막 나오라고 하고 2부 3부 나오라고 막 해서 그걸 목사님 뭐 우리 가면 갈라네 쳐다보고 있네 도망가 막. 아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어떻게 알곡을 만들려고 예를 쓰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나오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듣기도 싫어 죽겠다. 불을 받으라고 하거든. 물론 제가 손에 내 불이 오기도
자기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사모해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려고 안 들어. 안 들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강사도 오고 성립해 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발 누구 좀 안 왔으면 쓰겠어요. 안 왔으면 쓰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충분해. 천만의 말씀이 충분하네. 다 틀려. 갈라가. 어떻게 해보려고 머무리면 치고 있는 거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천국 잘 그냥 안 들어 안 되니까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생명되시고요. 여러분이라도 진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무슨 축복이요? 회개하고 걸어가면 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 목표로 하면 돼. 그냥 따라와야 돼. 자연히 자녀답게 살면 그건 하나님께 알아서 해줄 것인데 그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기복신앙에 변질돼가지고 세수가 돼갖고 어떻게 하라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회개를 잘 시켜보면 설교 잘한 거야. 회개. 통에 잡아오고 검으로 찔러. 이 칼을 나는 갈아야 돼. 하고 탁 찔러면 아이고. 근데 칼이 무뎌가지고 안 찔러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칼을 밤새 갈아갖고 날이 서버리면 팍 찔러버리면 아이고 어찌할꼬 베드로 어찌할꼬 회개하고 제사모다 그러면 성령 선물하지. 그래서 회개 제사모 성령 선물 성령이 오지 않으려 왜 가짜예요. 말씀이 검이 되고 변화되고 찌르면 뭐지? 아니 찌르면 잘라 말씀이니까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고 파내고 도려내고 그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수술 안 하고 아예 괜찮다고 아까 전기 발라주고 마취해주고 괜찮다고 진통제 주고 앉았네. 진통제 웃겨버려. 웃겨 잘 웃기면 설교 잘한 거야. 아이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돌아가. 속은 썩어버렸구만 지금. 그래서 요엘선지자가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대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이 검이 돼서 변화되는 회개하고 회개한 거 검이 자르라 이 말이야. 고쳐라 이 말이야. 찔러란 말이야. 똥을 빼버리고 그리고 물로 씻고 성의 불 그래서 각을 떠서 성의 불 받고 설교 끝나고 막 기도해. 난 손을 들고 막 이러고 불이 떨어져. 막. 우리 남편은 우리 교우면 체질이 안 맞겠다. 조용한 데 가야 하겠다. 그러고 있어. 그 가봐. 조용한 데 가고 어떻게 다 죽으라고. 정말 모르 성경대로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생명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